농협이 범농협 역량 결집과 계통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 지역본부 현장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김병원 회장과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지역본부 현장 경영을 개최하고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 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병원 회장은 농협에 대한 불신을 씻는 데 노력하기 위해 특히 농협중앙회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소농협 육성을 위해 임기 동안 800개의 농협 컨설팅을 이뤄내고 중앙회와 지역농축협이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소득 5천만 원은 우리의 사명이다. 농협중앙회가 농가소득 지원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이번 지역본부 현장 경영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에 걸쳐 진행됩니다.